자, 4단원이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우리 몸은 노폐물을 어떻게 내보내는가? 배설이라는 정의가 나왔네요. 배설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를 또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을 내보내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배설이라고 그래요. 온몸을 구석구석 혈액이 뭐예요? 산소랑 영양분을 온몸에 있는 세포에다 다 구석구석 보내줬죠? 응?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산화탄소 받아오고 또 뭐도 받아와요? 노폐물도 세포들이 똥 싸잖아요. 그죠? 똥을 받아와요. 자, 배설 기관으로는 콩팥하고 방광이 있습니다. 알았지? 콩팥하고 방광이 있어요. 콩팥은 하루 종일 쉬지 않아요. 혈액에서 노폐물을 걸러줘요. 콩팥은 혈액을 통해서 운반된 노폐물을 걸러줘요. 노폐물을. 혈액을 다 버릴 순 없잖아. 노폐물만 걸러서 다시 써야지, 그지? 맞죠? 자, 깨끗해진 혈액은 다시 몸으로 보내줘요. 그죠? 방광은 이 노폐물, 그지?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을 모아두는데요. 모아서 몸 밖으로 내보낼 거예요.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요.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 온몸을 구석구석 돌아온 혈액에는 노폐물이 들어있겠죠. 콩팥은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을 만들어요.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을 만들어요. 혈액을 깨끗하게 하죠. 깨끗해진 혈액은 다시 온몸으로 가고요. 콩팥에 방광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오줌을 잠시 저장을 해요. 꽉 차면, 그지? 꽉 차면 몸 밖으로 내보내요. 이 빨간 거는 동맥을 얘기하는 걸 테고 파란 건 정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몸을 심장에서 그지? 피를 그지?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에서 노폐물을 걸러요. 그래가지고 그 노폐물이 요 관으로 해서 그죠? 방광에 되는 거예요. 자, 콩팥이에요. 콩팥이 있죠. 강낭콩처럼 생겼어요. 등과 허리 쪽에 우리 대충 우리 몸 보면 등과 허리 쪽에 앞쪽이 아니라 약간 뒤쪽에 그지 두 개가 이런 게 있대요. 그죠?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을 만들어요. 혈액을 깨끗하게 해요. 노폐물을 포함한 오줌을 방광으로 보내고요. 방광은 그냥 오줌 주머니예요. 저장하는 데 저장. 노폐물을 걸러낸 혈액은 당연히 다시 써야 되겠지. 그지? 걸러낸 건 다시 쓰겠죠. 노폐물이 많은 혈액은 그지? 일단은 온몸을 도는 게 콩팥이랑 연결돼서 여기에서 걸러줄 거예요. 우리 몸에 생기는 구조단 볼게요. 우리 몸은 혈액이 뭐를 운반해줘요? 영양소랑 산소를 운반한다라고 그랬어요.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에너지를 만든 다음에는 노폐물이 생기겠죠. 그죠? 노폐물이 우리 몸 속에 계속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럽잖아요.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노폐물은 우리 몸에 해로우니까 빨리빨리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배설기관 두 가지 배우는 거예요. 콩팥이 있고요. 방광이 있어요. 콩팥 하면 강낭콩 모양이라고 써줘야 되고요. 등, 허리 쪽에 한 쌍이 있어요. 방광은 콩팥과 연결되어 있고 작은 공 모양이에요. 알았죠? 배설. 배설은 몸에 생긴 노폐물을 뭘 무슨 형태로 내보내는 거야? 땀과 오줌의 형태로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오줌은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배출은 소화된 음식 찌꺼기를 쉽게 얘기해서 이건 똥이지. 대변. 그지? 맞아요?
그거는 소화된 음식 찌꺼기를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한 반응에 관여하는 기관을 볼게요. 감각기관이 있고요. 감각기관이 있어요. 자극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기관이에요. 눈, 귀, 코, 혀, 피부가 시각이 있죠. 귀는 청각이죠. 코는 후각이죠. 혀는 미각이죠. 피부는 피부감각이에요. 말초신경계 볼게요.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정보를 뇌를 포함한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고 뇌를 포함한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운동기관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뇌를 포함해서 여기가 뭐라고? 중추신경계. 이 끝에는 뭐라고? 말초신경계가 될 거예요.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공을 칠 때의 자극과 반응 과정 볼게요. 타자가 투수가 던진 공을 볼 거예요. 보는 건 뭐라고 그랬어? 아까 시각이라고 그랬지, 시각. 그지? 공에 대한 시각 정보가 말초신경계를 통해서 뇌를 포함한 말초신경계, 이 눈에도 말초신경계를 통해서, 그지? 이 척, 뭐요?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 척수지. 척수를 통한 이 뇌로 갈 거예요. 그죠? 뇌를 포함한 중추신경계로 전달이 될 거예요. 뇌는 정보를 해석해서 공을 피할 건지 칠 건지, 그지? 그래서 명령을 다시 말초신경계로 보내가지고 어떻게 운동기관에다가 명령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타자가 팔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쵸? 피자가 와서.